아, 이제 말라야 되겠어. 자, 들어갑니다. 어디 들어가는데? 어디 들어가요? 오늘 남자분이 오셔갖고 완전히 그냥 코에는 화려한데 잘 보이려고 찍었지. 코에는 페인트 점을 찍으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러는 거야. 점을 만들으시고.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. 오늘 네. 촬영 중입니다. 네. 아이고 나도 네. 아이고. 일자리로 왜 촬영하는 거야? 어차피 찍는 김에 같이 이제 찍습니다. 그래 이제 저기 여기도 촬영해줘야지. 아니요 아니요 이제 찍으시면. 아니 남자가 한번 오셔갖고 네.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여자 셋이 할 때는 꼭 다물고 가거든. 네. 아니 그런. 아니 근데 제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. 내가 엄청 좋아했어. 얼굴이 활성이 바뀌었어. 너무 좋아. 얼마나 남자 한 명 얼마나 귀한지 남자가. 전도해. 얼마나 귀한데. 쌤 남자를 하나 전도해. 얼마나 귀한데. 남자가. 안쌤 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. 뭘 잡아 핸드폰 잡고 사진 찍으라 소리지. 안쌤 맨날 와야겠어요? 네? 매일은 못 오고 네. 한 달 정도는 아, 그러면 우리 하면, 응. 눈 빠지는데? 기다리느라고 눈 빠져. 그 뭐 월급날이나 이런 날 맞춰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요? 네. 야 근데 대단하시다.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그리네. 성질 급해서 이쁘다. 어, 옥복쌤 그치? 소나무에 맛있다. 옥복쌤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안쌤은 어때요? 맛있어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이 맛이야. 야 이거 완전 유기농 야채에다가 그냥 끝내준다. 우리 소풍 온 거야 지금. 아 오리고기잖아 오리고기. 응, 소풍 왔어. 돌미나리. 아, 오리고기. 아 맛있어. 돌미나리 쌈. 쌤 많이 먹어요. 아 이지순 작가님 멋집니다. 멋진 게 아니고 장작 하는 짓도 좀 꼴통기가 있어. 그러니까 원래 그게 예술가야. 쓰고 닦아놔요. 응. 응. 내가 쓰는 게 아니야. 남편이 쓰는 거야? 뭐 해놨다 자기지. 다 내일이래잖아. 다.